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아,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바로 네, 황군의 애플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이폰, 역사적인 아이폰 4입니다. 3는 저한테 없어요. 아이폰 4. 네, 조금 뒷판이 좀 깨졌지만 그래도 상태 좋고 작동도 잘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예뻐요. 아이폰 4. 그리고 좀 길어졌죠. 와이드를 지원하게 되고 조금 더 얇고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이폰 5, 그리고 아이폰, 지금 찍고 있는 거 아이폰 6, 그러니까 SE 버전입니다. 6랑 똑같죠? 아이폰 6 플러스죠, 얘는. 그 최초로 큰게 나왔어요. 그리고, 터치, 그 뭡니까? 3D 터치가 지원이 되죠. 자, 그리고 아이폰, 네. 그 다음 세대는 제가 뛰어넘고 얘를 제일 많이 썼고, 요 사이에 요걸 잠깐 썼었어요. 10, S입니다. 10S. SX죠. 지금 제가 쓰는. 자, 그리고 이번에 도착했습니다. 자, 무려 쿠팡에서 겨우. 예, 1차 예약 구매는 실패하고 2차 뜰때 바로 이제 그것도 거의 바로 그날 1시간도 안 돼서 한 50분 안에 한 40분 만에 동이 나더라고요. 자, 프로.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야. 아이폰 프로입니다. 자, 언박싱 간단히 하고 아, 오늘 한번 하루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자, 이게 28일까지 배송이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20일이죠? 네. 날짜가 조금 빨리 배송이 왔습니다. 하여튼 기존 거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보자. 구성품들이 이런 게 있었죠. 10 때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케이블 이거 그리고 충전기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충전기 뭐 있단 거 요즘 하나도 안 주죠. 그래서 박스 굵기가 얇아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10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간단히 해볼게요. 지금. 아, 안 뜯었구나. 밀봉이다. 자, 이거 뜯는 거는, 자, 소리를 한번 쭉, 쏙 떨어지네, 그냥. 자, 여기도 쑥. 별로 뭐, 이번에 뭐, 비닐을 줄이겠다 하면서, 이제 애플에서 뭐, 밀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스티커로 한다 이러는데, 자, 열어볼게요. 자, 시에라 블루라는 색상인데, 박스랑은 약간 좀 실물은, 박스는 그냥 하늘색이고 약간 은색빛이 약간 섞이는 반광택이네요. 프로 버전 저 처음 만져봐요. 11 버전도 안 만져봐가지고 자오뭐 구성품은 따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쫙 올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라운드 젖어있는 봅시다. 기존에 이제 6 때부터 넘어오는 이렇게 라운드 이제 굴곡이 젖어 있죠. 근데 이렇게 아이고 넘어간다. 어휴, 제가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고. 이게, 제가 흥분이 되니까 얘가 넘어가네. 삼각대가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았어요. 자, 10. 자, 기존에 이렇게 라운드 진게6 때부터 이렇게 라운드 졌죠. 4, 5 때는 이렇게 각이졌었어요. 이제 동그랗게. 이것도 나름 혁명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립감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폰이 커지면서 각이 진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인지, 12 버전부터는 이렇게 아이폰 4대로 다시 돌아갔죠. 4, 5 때처럼. 뭐 이것도 뭐 공간 활용에서는 뭐 이득이 있겠죠. 이 카툭튀가 장난이 아니게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쓰면 이렇게 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예. 아무튼 예, 자 오픈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오케이. 색상은 예쁘네요. 잘 빠졌다. 카메라가 엄청 커졌네요. 진짜 기존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제가 쓰던 거에 비해서는. 예. 자, 이게, 켜봐야 되는데, 예, 이제 들어오네요. 액정은 뭐 조금 밝기나 이런 게뭐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뭐 쓰면서 뭐 알아가 보겠습니다. 크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보시다시피 뭐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구성품은 뭐, 이제, 예, 구성품 한번 살펴볼까요? 로딩 될 동안. 스티커가, 오이, 원래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두장 들어있었는데, 이거 하나 주네, 이제. 참, 애플 짜다, 짜. 블리자드 꼴 나가는 거 아닌가? 자,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C타입. 보이시죠? 애플 이게 USB 타입이 아니고 C타입입니다. 이거, 애플. 이것도 C타입으로 바꿔주지. 맥북은 벌써 C타입으로 바꿨다 그러던데. 너무하시네. 일단 박스는 이렇게 구성품 끝.
자,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는데 이걸로 시네마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데 뭐 애기들 사진하고 총 사진을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기능 때문에, 그리고 이거 용량을 제가 512기가로 샀거든요. 아, 이거에 대한 참, 아무튼 예약 구매로 오, 아,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뜨네. 예, 한국 버전이니까. 이거는 국내 정식 버전이라 카메라 무음은 아닙니다. 한글 먼저 나온 게 예, 중국어 같은 게 막 뜨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정하게 돼 있네요. 화면이 되게 밝고 좋네요. 카메라를 좀 찍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지금 뭐 지금은 외관 같은 걸 위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측면에 광택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아니 우리 흔한 말로 빠우친다 그러는데 겁나 빠우쳐 놨습니다. 와, 지문 묻는 것도 진짜 부담스럽네 이거. 네, 일단 이 케이스랑 그리고 뒷면은 아 참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지? 유리를 반광택으로 처리를 하고 밑부분에다가 뭐 블루, 뭐 실버 블루라 그래야 되나? 메탈릭 블루? 하여튼 연한 블루색 넣어놨고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겁나게 크고 두껍습니다. 와, 기존 거랑 비교해서는 뭐 말도 안 되네. 하여튼 얘 때도 쓸만했지만은 뭐 지금 훨씬 좋겠죠. 이게 관광 모드에서도 야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조도 촬영 야간 모드를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관광 모드에서 이제 노멀 그리고 망원 그리고 광각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인물 사진에서도 아웃포커싱이 되고 동영상 모드에서도 뭐 굉장히 괜찮다고 하네요. 기존에 쓰던 거 네, 훌륭합니다. 화면이, 아 그리고 노치가 좀 작아졌다는데 이걸 좀 비교해 봐야 되겠어. 켜지세요. 네. 노치가 수화부가 약간 예, 이게 기존에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수화부를 약간 위쪽으로 땡기고 약간 줄였네요. 전체적으로 줄인 거네. 뭐 수화부가 위로 올라가고 작아졌다 그랬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는 같지만은 얇아진 게 얇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전체 면적은 그렇게 심각한 차이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배터리 표기 영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실제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조금 차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난다 뭐 말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삼성이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는 예, 별로죠. 그래도 뭐 저는 애플 빨아서 어쩔 수 없네요. 네, 일단 오픈은 이 정도 하고 뭐 더 써보고 한번 리뷰를 한번 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IT 리뷰는 잘 못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기존에 이런 거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또 액정 보호 필름도 이렇게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놨고 보호 케이스도 이렇게 두 개를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쿠팡이 좋긴 좋네요. 네, 여러분 이틀 동안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제가 잠깐 써봤어요. 뭐 그냥 일단 뭐 화면이 좀 좋아졌다 하는데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좀 제낄 때 뭐냐 이렇게 보자. 아무거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롤만 해줘도 이제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느낌 이런 걸 딱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부담이 없습니다. 역시 이런 간단한 거에서 엄청 대단한 만족감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접사가 지원을 해요. 접사. 자, 얘도 아이폰이죠. 접사 같은 경우 이렇게 쭉 가까이서 보다가 쑥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어디까지 가까워지냐. 진짜 많이 가깝게. 이게 울트라와이드, 그러니까 뭐 광각 렌즈가 이제 초점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초점 거리가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이 질감까지 더 가까이.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당길 수 있던데 보니까 자 엄청 가까이 찍을 수 있어요. 초점 거리가 아무튼 예 이 정도. 이 접사 기능이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거 뭐 이런 걸 저런 걸 하니까 당장 찍어 보일 만한 게 잘 안 보이구나. 네, 그게 있고 이제 카툭 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잠깐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여기 이게 보호 유리 같은 거 하나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튀어 조금 더 튀어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카드를 쓰는데 카드 케이스를 쓰는데 이게 여기 걸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쉬리가 작동했네. 진짜 이렇게 빼면 관계없는데 여기 걸리고 그런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씌웠을 때얘 보호 유리 같은 거 붙이고 여기에도 이제 케이스를 지금 씌웠죠. 이 상태에서도 카툭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놓고 이게 끄떡거리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 정도 가운데는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바닥에 놓고 요 정도 되면 이게 좀 불안해요. 다행히 아래쪽은 역시나 양쪽 다 되니까. 근데 위쪽이 문제죠. 위쪽이 끄떡끄떡.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그립이라는 게 이렇게 각진 거 말고 예전에 6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각진 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크기가 좀 커졌다는 게좀확 느껴집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네모난 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립감 자체로는 좀 퇴보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들고 다니면서, 물론 액정도 좀 커지긴 했어요. 이전에 이제 10 시리즈, 11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액정이 약간은 커졌을 겁니다. 분명히 크기가 조금 커졌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체감이 더 되는 크기, 그 크기가 약간 커졌다는 게 엄청 부담입니다. 약간 그립감도 제가 봤을 때는, 좀뭐 제가 봤을 때 이게 곡면이 없어진 게더 퇴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옛날 거 작을 때는 되게 작고 좋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액정도 커지다 보니까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때는 여기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더 심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폰 뭐 따로 뭐 리뷰할 게더 있겠습니까? 크고 좋고. 그리고 프로 버전에서도 뭐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게 좋거든요. 보자, 광각 렌즈를 보면, 자 봅시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자 왜곡이 좀 있죠. 왜곡이 쫙 뻗어나가는 게, 왜곡이 쫙 있으면서 인물도 이렇게 나오고. 보통 같으면 일반 화각으로 한요 정도 찍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울트라 와이드니까 한 일반 화각 한요 정도. 근데 이렇게 배경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활용하면 화면 왜곡도 어느 정도 시키면서 배경도 담을 수 있는 괜찮은 사진을. 생각보다 이 광각이 카메라 질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어안 렌즈 같은 거나 광각 렌즈를 가지고 놀면 충분히 재밌거든요. 하여튼 이큰 화각으로 이제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다 찍어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사진 뽑을 수 있어요. 자, 사람은 가운데로 모이고 배경은 퍼져나가는 그런 왜곡을 이용해가지고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안 DSLR을 좀 적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최고의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이걸로 찍으면 이제 접사 모드를 지원하니까 가까이서 이제 제품을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접선 모드 살펴볼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더 가까이서, 더 가까이서 찍을 수 있겠죠. 더 가까이서. 뭐 쓰려고 그러면 잘안 돼.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이 그립에 이 무늬까지 다 나오죠. 이 정도 접사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죠.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정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이게 아이폰 10입니다. 이 정도도 잘 나오네. 네, 아무튼 네.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하고 잠깐 써봤던 리뷰입니다. 이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걸로 VR, 제가 이거 VR로 이걸 이제 사용을 잠깐 해봤는데, VR도 액정이 제가 이전에 쓰던 11S 뭐그 정도 액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더막확 좋아졌다 이 정도는 아닌데, VR로 봤을 때는 그점 이제 이 화소수 하나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얘는 좀 그게 좀 덜했어요. 확실히 디스플레이도 많이 좋아진 게확 느껴졌습니다. 전화로 대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했습니다.